네, 반갑습니다.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 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네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오늘 여기 또 오도리 근처에 살고 계시는 분께서 두 부부께서 이렇게 저하고 같이 가서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에서 찾은 겁니다. 아유, 참 너무 좋은 걸 발견하셨네요. 좀 한마디 하시죠. 아유,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시네. 맞아요. 이건 진짜 감사할 이유예요. 이거는 아주 보기 드문 다이아몬드입니다. 여기 하얀 거는 백화현상이라는 거 아시죠? 자, 얼핏 보면 좀 뭔가 은갈치 때깔이 날 거예요.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눈일 거 가능성이 높고, 얘가 콧구멍일 가능성이 있고, 이쪽이 이렇게 한번 됐고, 그 다음에 입은 이쪽으로 돼가지고, 이렇게 된 그런 공룡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빨은 아닌 것 같고, 그 다음에 거기 저 손톱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게 제일 공룡 얼굴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. 자, 이거는 모두 경도도 나오고, 자, 일단은 투명도가 올라옵니다. 이렇게 올라가죠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. 자, 올라옵니다. 요 정도 올라가 한 1cm 올라오고요. 전체적으로 경도가 상당히 올라옵니다. 옐로 계열로 올라오고 전체 다 쪘어요. 그러니까 석회암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자, 당연히 이제 다이아몬드는, 오, 이거 묻었다는 거 알겠죠? 얘가 묻은 거예요. 자, 그리고 얘는 당연히 벗겨지겠죠. 예, 이렇게 없습니다. 그죠? 여기 보통 이제 이물질 무토가 갈리는 거는 싹 비참 되니까 파헤치지 않았죠? 자, 그래서 결국은 예, 다이아가 맞아요. 오, 이거 은갈치색이 타고, 그 다음에 경도. 경도는 이제 우리가 조금 요 어떻게 구분하냐면, 조금 전에 경도 하나 사파이로 구분하고, 그 다음에 이제 탄성, 소위 탄소의 열 전도성을 가지고 경도로 환원을 하는 게 바로 보석 감별기죠. 어느 정도나 처리가 되는지. 요거는 유리인데요. 자, 이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. 올라갈 겁니다. 자, 8에서 네, 올라가죠. 예, 요거는 지금 차가운 그 에어컨 앞에서 있기 때문에 잠시 그랬던 거고요. 올라가게 돼 있어요. 자, 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조금 전에 올라갔는데, 아유, 죄송합니다. 제가 여기로 보는 거랑 여기 보는 거 다르니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딱 올라갈 거예요. 이렇게. 올라가죠? 네. 뭐꽉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, 안만 눌러도 안 올라가는 건안 올라갑니다. 여기는. 아, 이쪽 부분은 조금 약간 그럴 수도 있겠어요. 부분적으로 한번더콘 해봐가지고 안 되면. 요 부분은 조금 남아있을 수 있죠. 남아있을 수 있고. 전체적으로 다음은 다 올라가게 돼 있는데. 잠깐만요. 조금 전에 됐는데. 확인해보고. 네, 올라갑니다. 다이아몬드, 경도는 나왔는데, 자, 이게 안까지 투과가 안 되는 것의 특징인 걸, 예, 됐고, 네, 됐고, 지금 에어컨 앞이라서 에어컨을 틀었어 그래요. 에어컨 끄고 해야 되나? 오, 이거 올라가다가 말하네. 자, 예, 에어컨 때문에 조금, 예, 됐죠? 이거.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자, 네, 올라가죠. 네,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번만 더 찍어볼게. 올라갈 거예요. 네, 그래서 이거는 다이아가 맞고 100% 다이아가 맞다고 제가 승인을 했습니다. 여기 그람을 이제 몇 그람인가? 자, 보시면 371캐럿. 네, 추가됩니다. 371캐럿. 다이아몬드 맞고요. 네, 이건 다이아몬드라고 승인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안쪽에 내품물이 좀 있을 것이다 예상이 돼요. 왜냐하면 이게 에어컨 앞에서 그런데, 이게 지금 이렇게 찌긴 쪘는데, 잘 쪘는데 완전하게 안까지 투과하지는 않아요. 그런 거 보면 내품물이 안쪽에서 뭔가에 의해서 된 거죠. 자, 그러면 요거는 이제 커팅하면서 광을 이쁘게 내면 아주 멋있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될 거예요.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구 대표 박현철입니다. 여기 있는 색깔은
그레이와 옐로우와 그린과 그 다음에 블루와 핑크가 아주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아주 골고루 섞여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